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쁜 놈!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 네가 싫어졌어! 됐어? 기남씨! 각자 갈 길 가자! 어? 유미씨. 진수씨. 진수씨가 기남씨 좀 만나서 물어봐주면 안 될까요? 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유미 어릴 때 부모님 잃고 힘들게 살았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편히 살아야죠. 바보같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 돼? 나 이런 일로 절대 기남씨랑 못 헤어져! 두 사람 분위기 심상치 않더니 결혼까지 하는 거야? 참작장만 받기엔 좀 섭섭하지 않아요? 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기남씨는 왜 안 와? 누구야? 여기 있던 짐들 다 어디 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사랑 같이 가긴 어딜 가요? 이사를 가요? 유미씨! 유미씨! 드세요. 아가씨 어디 갔어? 아니 오늘 이삿 날짠데 침을 안 빌어주면 어떡해? 한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뭘 기다려? 내가 지금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는데. 들어오세요. 몸도 안 좋은데 얼른 쉬세요. 운전 조심하고요. 예스. 어, 나예요. 이따가 저녁에 나올래요? 진수 씨, 우리 사진 찍어요. 유미 씨, 우리 결혼해요. 네? 결혼해요. 웨딩드레스만 보면 그때 상처가 떠올라요. 미안해요. 진수 씨한테 말 못 하겠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아유, 마음껏 드셔. 수고하셨는데. 아, 어디야? 다 왔어. 자. 자. 이렇게 순진한 인간은 또 처음 보네. 어린애 손목 비트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더니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맨날 머리 박 터지면 되겠어? 잘해. 그 자식 땅 부잣집 아들이라 털려면 한참 멀었어. 너나 잘해. 도착했어요. 지금 내려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차유미 남편이야? 그년이 돈을 안 주니 당신이라도 좀 내야겠어. 예?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10만원, 5만원씩에서 언제 그 돈을 다 갚아?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갚아! 그때 집 보증금이랑 그 사람 사업자금 마련하느라. 나쁜 자식. 이 집 팔아서 갚아요.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내가 늦었죠?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유미 씨 생일이잖아요. 생일요? 오늘 월차까지 내면서 준비했다고요. 내 생일상 차려주는 건 또 처음이네.
유미 씨가 받은 상처 내가 다 잊게 해줄게요. 내가 꼭 그렇게 해줄 테니까 유미 씨가 이쁘게 이 웨딩드레스 입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고상 떨지 마 있냐나? 무겁게 볼 이런 걸 갖고 오세요. 시골 땅에 농사 지으라고 해줬더니 고맙다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사촌 오빠예요. 미국에 살아요. 아, 그래? 사촌 오빠라던데 인물이 훤칠하니 좋더라. 친척이 있다니까 반가운데요. 그러게. 사촌 오빠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어요? 미국 사니까 그렇죠. 멀어서 있으나 마나잖아요. 하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자식이 그렇게 좋냐?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진수 씨랑 손잡고 산책하면서 그렇게 늙고 싶어. 그게 가능할 것 같냐? 너만 입 다물면 돼. 꺼져. 고맙게 잘 쓰마. 두 사람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완전 멘붕이었어. 그렇게 됐어요. 고마워요. 다들 와줘서. 오, 좋아요. 이야, 이뻐요. 고마워요, 진수 씨. 처음이라고 어려움 말고 마음껏 찍어요. 신랑 신부한테 허락 맡았으니까. 이야.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왜 절 만나자고 하셨는지. 유미 씨가 수경 씨 동생이랑 사귀었다고요? 네. 그 여자가 내 동생 수혁이한테 가져간 돈이 1억이 넘어요. 유미 씨, 수혁이라는 사람 알아요? 수혁이요? 동호회에 새로 가입한 수경이라는 분이 그 사람 누나라면서 날 찾아왔어요. 그 사람 나 따라다니던 스토커였어요. 그 사람 혼자 나랑 결혼한다고 착각하고 집도 구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그랬어요. 그 집 식구들이 나 찾아와서 그 돈 물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신 그 여자한테 연락 와도 받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요. 희섭 씨, 나예요. 새로운 회원 있죠? 수경 씨요.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다신 당신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수혁 씨가 손해본 거 갚고도 남을 거예요. No. 뭐래? 내가 잘못했어요. 여자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수경 씨란 사람이 회사에 또 찾아왔어요? 자기가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요.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미안해요. 잠시 의심했어요. 사랑해요. 내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조심해요. 아이고, 애 두 번만 가졌다. 하루 왼종일 업고 다니겠다, 얘.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연기 죽인다. 여우주연상감이네. 왜 또 온 거야? 내가 널 포기할 것 같냐? 한잔하자. 네 말대로 바닥친 인생이 바뀌어봤자 별거 없긴 하더라. 아, 많이 먹어도. Yes.
아유 좋아. 울었어요. 이것들을 그냥 아유. 어머.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 보라 엄마 사촌 오빠 아니니? 너 사촌 오빠? 유미 씨.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기남 씨예요? 잘못했다고 기남 씨가 다시 시작하자고 왔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야죠. 사실대로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찰서요? 가평 펜션에 신기남 씨하고 가셨다면서요? 네, 갔어요. 그게 기남 씨 실종이랑 무슨 상관? 근처 야산에서 신기남이 사체가 발견됐어요. 신기남이하고 차유미 씨가 동호회 돌아다니면서 이 결혼할 사이인 척 하고 사기를 공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한 사람 잡지 말아요, 형사님. 저도 신기남이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남편도 잘 알고 있고요. 물어보셔도 돼요. 예스. 진수 씨.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군요. 처음엔 돈 때문에 진수 씨한테 접근한 건 맞아요. 근데 진수 씨를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졌어요. 진수 씨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기남 씨 죽였어요? 아니에요. 나 안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이젠 유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수 씨 가지 말아요. 나한테는 진수 씨랑 보라, 우리 보라뿐이에요. 내가 더 잘할게요. 가지 말아요. 진수 씨가 날 버리지만 않았어도 난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 이후의 부정행위만 해당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민법에 따라 아내는 상속권을 잃게 되므로 남편의 모든 재산은 딸이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